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애날신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두 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네, 보궐선거, 이야, 이제 막바지인데요. 지금 관심의 초점이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강화입니다. 여기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군수로 출마하셨는데 여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상수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아, 저 이봉규 TV에도 여러 번 나오셨는데 국회의원도 박사를 아주 좋아하니까 국회의원도 세 번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인천시 선생입니다. 인천시장도 두 번 하셨죠? 8년 했죠. 8년. 그러니까 네. 강화 군수 하기는 이 너무 그 거물이다. 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인천광역시장을 8년 하고 여기서 국회의원을 세 번 했는데 사실은 강화가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잘 보존하고 개발하고 이래야 될 아주 훌륭한 지역이죠. 여기 네. 단군 참성대가 있고 우리 천년 전에 고려에 네. 이제 몽고가 침입을 했을 때도 나라를 지킨 아주 성스러운 땅인데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아주 그 고향이 되어야 될 땅인데 이게 6.25 이후에 말하자면 이게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발전해서 소외가 됐는데 네. 제가 인천광역시장을 하면서도 사실은 강화를 잘 발전시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는 되고 네.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특히 내가 그 강화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강물을 강화로 끌어들였어요. 오, 예. 한강물 그래서 농업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런 것도 인연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강화가 서울 면적의 3분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역사물, 문화물 혹은 여러 가지 산천 초목이 다 정말 하나 버릴 게 없는 땅인데 이것을 그동안에 소외된 지역으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말하자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가 되고 악순환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그 선순환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원래도 제가 인천시장 때 계획했던 그 영종도 국제공항과 강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고 그 연결하는 선상에서 송도와 같은 도시를 건설을 해서 네. 제2의 송도를 만들자 이런 거였었는데 이것이 결국 이제 제가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이 결국은 이게 외자 유치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 후배들이 그런 노하우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3파전인가요? 이제 네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안상수 예. 후보님은 국민의힘 공천을 못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결과적으로도 다 확인이 됐지만 이게 좀 짜고 치는 모습이야. 모 후보를 여기 현재 있는 국회의원이 예. 여러 가지 특수한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는 경선이라고 그러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내부에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여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여론조사가 1등 된 사람이 어떻게 뭐 이러저렇게 해가지고 2등 온 사람이 이제 후보가 결정되는 등 이런 파행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그랬었는데 좌우간 저는 그래서 강화 군민들한테 직접 공천을 받겠다 그래서 그냥 무소속으로 하면서 지금 이제 무소속 기호 6번으로 뛰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처음에는 좀 걱정들을 하셨는데 안상수가 괜히 나와서 네. 여기 보수표를 갈라서 그게 걱정이에요. 예.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아마 1등으로 올라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과거에 제가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제가 또 중앙당에서 그 공천 배제를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었어요 여기서. 네. 근데 그 당시 또 배준영이 저한테 밀고 들어온 배준영이가 저한테 한 만 표 가까이 졌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무소속으로 당선됐고 그런데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 상황을 보면서. 예. 아니, 이제 누가 봐도 군수하기에도 거물인데, 그런 국민의힘의 원로를 갖다가 중진 중에 중진을, 중진이죠. 아, 중진이죠. 중진을 갖다가, 이게 몸을 낮춰서 강호 군민들을 위해서 출마하겠다는 거를 국힘당에서 공천을 배제하는데, 그 뒤에는 현역 의원과 뭐 이게 짬짬이가 있고, 여론 조작 같은 게 있고, 막 이런다는 게, 참 국힘당 큰일 났네요. 아니, 안 나가겠다는 안상수 후보를 끌어다가라도, 부탁합니다 하고, 할 판인데, 어떻게 반대로 쳐냅니까? 맞습니다. 이제 거꾸로 돼야 될 판인데, 예, 그러게. 그래도 결국은 이제 군민들께서 저를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거 공보물이 대구로 들어가면서부터 찬찬히 보시는 것 같더라고. 상당한 분들이. 그래서 아하, 이거는 안상수가 돼야 되겠구나. 명확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 책자가 후보들 다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예. 아니, 왜냐면 그거를 우리 유권자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내가 아는 거지. 예. 짐작으로는 얘기는 아니고, 역시 이제 안상수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안상수 찍다가 괜히 민주당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그거에 우려가 있는데, 그 걱정 결국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1등으로 가니까, 주변에 이제 물어보니까 다들 안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1등 오면은 또, 민주당이 될 일이 없겠네. 과거에도 제가 1등을 했단 말이지. 과거에도 민주당이 3등 오고 국민의힘이 배중에 2등했지,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될 텐데, 참고로 강화는 무소속 분수가 4번이나 됐어요. 아, 아주 희귀한 역대. 경우입니다. 아, 그런 데구나,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신중하게 후보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강화 국민들도 특성이 있네요. 그럼요. 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여기 그래도 유배를 당했지만 왕족부터 와서 살았고, 강화도 어령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등등.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로 또 이제 강화 발전에 대한 계획을 제가 아주 자세히 또 발표를 했고, 그것이 또 강화 국민들 젊은이들까지를 이제 움직여가지고, 젊은이들 중에 일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제 편이 되고, 또 그러고 이제 많은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저를 또 많이 지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이 말하자면 선거 공보물을 자세히 읽을 거 아니에요, 집에 계시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거 엄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모아졌고, 실제로 사전투표 온 분들이 지나가면서 인사하면, 아유, 어제 했어요, 자리 나오세요, 이런다고. 사전투표율이 몇 퍼센트 나왔죠? 28%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는 얼마 적게 나온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약간 이제 보궐선거치고는 많은 편일걸요. 보궐선거치고는 강화가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거기 국힘당 후보 지원 유세를 몇번 나갔습니까? 세 번인가 왔는데, 누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유세장에 아,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 아이고, 별로 그냥 동원된 사람 몇 명이었어요. 그냥 100여 명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고. 아.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대통령하고 자꾸 그렇게 각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강화분들은, 한 대표 이렇게 별로 와봐야 뭐 인기가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없구나. 강화에는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렇군요. 많으니까 다들 동생뻘인데, 우리 저한 대표가 그렇지. 대통령한테 자꾸 대들고 그러니까 그거 기분 나빠하거든. 그래도 대통령을 가장 그래도 중심적으로 존경을 하니까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일찍 무너지거나 이러면은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 무너지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또될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런데 자꾸 대통령하고 척을 지고 저렇게 무너뜨리려고 김건희 여사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 말이에요. 아, 지금 근데 그런 거. 우리나라의 지금 가는 길을, 지금 국민의 민생 들어오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그러는 게, 그게 무슨 어디 가서 돈을 떼어먹었습니까? 무슨 예산을 저걸 했습니까? 나참 그거 그러게 나 말이에요. 식으로 한두 번 처리하고 마는 거지. 그거를 그냥 관본권으로 옷을 샀습니까? 그래 말이야. 무슨 죽으라고 쓰고 덤벼가지고 그걸 밝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생산이 올라갑니까? 무슨 GNP가 올라갑니까? 이런 사람, 그러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아니, 그거를 야당들이 그래도 이게 우리가 비판해야 될 판인데,
여당 대표가 그러고 있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예. 여기서도 뭐 다니면서 무슨 안상수 안상수가 당선돼도 복당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야. 그랬더니 주민들이 안상수 당선되면 글쎄 한 대표가 그 자리에 그냥 있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 그러네. 아, 그런 식으로도 찍는 분들이 많겠네요. 제가 지금 이재명 한동훈 대 안상수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 이재명 이재명도 여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어. 한동훈 심판하기 위해서 안성수 당선돼야 된다. 이재명 심판하기 위해서 안성수 당선된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선거를 너무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제 떨어진 것까지 합치면 한 선거 한 8번 정도 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말씀? 제가 16번째예요. 떨어지기까지 오면. 16번째. 그러면은 분위기 딱 보면 알거 아니에요. 이 그럼요. 제가 악수하는 온도만 봐도. 아이큐가 명색이 그래도 경기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16번 했으면 대강 아는 거지. 예, 그러면 어떻게 분위기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마 거의 뭐 미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래야 마지막에 와서 우리 지지자들이 또 찍지 또 아이고 저거 다 됐다고 온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한 표 그렇지. 한 표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아, 이재명 한동훈 심판하기 하는 선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여기가 이제 군 선거지만 보궐선거 뭐 중요한 데가 지금 안상수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심판, 한동훈 심판 동시에 하는 데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대요. 국민들도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엿보인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한동훈이 세 번이가 내려간 데도 뭐 인기가 없대는데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야, 근데 여기서도 2등 여론조사 한 사람을 1등으로 뭐 해서 뭐 공천을 줬다. 이게 이 여론 조작이 이게 이거 심각합니다. 이봉규 TV에서도 여론 조작에 대해서 참 얼마나 많이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순 엉터리 업체들이 명태균이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수두룩해요, 명태균 같은 놈들이. 그런데 이게 돈 주고 자기 지지율 2등이 1등 되고 그걸 또 당에서는 받아가지고 예? 이게 당과 짬짬이라는 거 아니야 이것들이? 아이 참 이거 사기꾼 나라에 사기공화국에 부정선거에 이거 무슨 개판인 나라입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대통령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네, 이 강화선거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